아, 이번 하여튼 가죽을 참 좋은 걸 이렇게 만들어 주셔갖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가죽 사장님도 너무 감사하고. 아니, 목사님이 돈을 충분히 주셔서 그렇죠. 돈이야, 나 돈. 그 사람은 한번 해도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지 뭔 말씀을 그렇게 무슨 하죠. 무슨 아니, 근데 제작하는 이제 걸. 이번에 좀 우리가 인생에 뭐 마무리를 짓는다고 할까? 아, 이제. 잘 나왔죠? 된 거지만은 기존 거는 이걸 안 되고 그냥 이 지퍼를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울고 라운딩이 제대로 안 되지. 아무래도. 근데 그렇구나. 이거는 간단하게 종이를 이렇게 대줬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책을 쌌을 때 라운딩이 아주 이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라운딩. 이렇게 양사장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가죽을 쓰시는 분들이 가죽을 쓰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 피우는 4, 5년 되면은 자연 부식이 되고, 가죽은 이렇게 40년 전, 거의 40년 가까이 된 것도 형태가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낡거나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가죽을 선호하는 거죠. 근데 다들 못, 알면서도 못하는 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값이 비싸서 그렇지. 비싸서 값이 못하는 거죠. 비싸요. 이, 우리가 이번에 한그 가죽에 대해서 저거하고 좀 그럼 어떤가? 가죽 사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잠바지용으로 일종의 그저 옷 만드는 종류를 얇게 이제 얇은 가죽을 사용한 거고, 요건 그래도 가죽이 좀 두께가 좀 같은 뭐 우피는 우피인데요, 소가죽인데 요거는 좀 두툼한 걸로 이렇게 가공을 두껍게 사용을 한 거고, 그 그러다 차이가 보니까 있는 거죠. 더 오래 가겠죠. 아, 얇은 더 오래. 거보다. 가죽이 이제 면이니까 그 부드러우면서도 이제 오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렇게 표준을 뽑는 거구나. 없는 거에서 아, 형합을. 아,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두껍게 와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깍스입니다, 테두리. 아, 여기는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지 넘어가는 아, 그렇구나. 예.